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벨 컨텐츠 같은 경우는 GT5의 신규 차량 닛산 페어레이드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레전드 모터스포트 이쪽에 있는 2인승의 아니스 300R 275,000달러. 그리고 이 차량에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12월 28일까지만 구매가 가능하고 그 뒤로는 몰라요. 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룡산 제형 같은 경우는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요. 4칸 4칸 1칸 4칸 흰색으로 두드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니스 300R. 앞쪽 디자인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헤드라트는 동그랗게 안쪽으로 파고들어 있고요. 뭔가 살짝 포르쉐가 떨어지만 얘는 포르쉐가 아닙니다. 이 탄탄해 보이는 옆모습, 제가 시속 300km로 달려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뭔가 칼로 긁은 것 같은데 여기에는 사실 에어덕트가 숨겨져 있어요. 아, 그리고 문 손잡이가 여기 달려있네요. 아니, 여기 잡는 거 아닌데? 그리고 이 쿠페 라인 정말 이뻐요. 뒷모습이 진짜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테일램프가 빨간색으로 세 줄, 그리고 그 주변은 뭔가 선글라스처럼 까맣게 도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 부분 안쪽으로 이렇게 동글게 빠져요.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나가볼게요. 밖에 300R이랑 비슷한 차가 있는데 뭐지 이게? 캐런 190Z. 뒷모습은 둘이 달라요. 이 차량도 페어레이디 이동산 모델 그때값. 그렇지. 자, 앞쪽에는 빨간색의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몇 마력의 힘을 내줄지 정말로 기대가 되는군요. 그리고 뒤쪽, 오마이갓, 역시나 쿠페형 차량답게 유리창까지 통째로 올라가네요. 아니, 여기로 타도 될 것 같은데? 들어오시면은 못하죠? 안됩니다. 차량의 구동 방식은 후륜구동. 역시나 후륜구동 나올 줄 알았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주행 성능 보고 바로 개조하러 갈 거예요. 준비하시고 출발. 저 스타트 살짝 굼뜬 것 같지만 잘 출발해줍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굉장히 탄탄한 느낌. 왔다갔다 테스트. 왔다갔다 왔다갔다. 아이쿠 위험하구만. 오, 좋아. 이번엔 제가 핸들링을 볼게요. 여기서 왼쪽으로 굿. 여기서 바로 스무스하게 왼쪽으로 잘 들어주죠. 끝에 뭔가 살짝 미끄러지나? 왼쪽으로 약간 미끄러지죠. 후륜구동이니까. 여기서 오른쪽으로 굿. 다이내믹한 주행 질감,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속도도 무난하고 핸들링도 무난하고. 그렇다면 바로 이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건데 이 차량은 이마니테크 개조가 가능합니다. 설명창에 보시면은 미사일 전파 방위장치 원격 조종 유닛, 이것이 다 이마니테크 얘기거든요.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은 여기에서 개조 한번 해보세요. 내구도 풀업, 그 다음에 방탄 장갑 달아드릴게요. 브레이크 풀업, 그 다음에 팬더, 옆에다가 오버핸더를 달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차 아칭, 그 다음에 앞범퍼를 볼게요. 밑에다가 스플리터를 달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차 애프터마켓 스플리터, 엔진 풀업, 그 다음에 엔진 커버. 이것도 웬만 하면 바꿔주는 게 좋아요. 돈이 많다면 말이죠. 2차 노출형 엔진 커버, 그 다음에 머플러. 여기는 뭐 카본, 티타늄, 뭐 별거 다 있습니다. 크롬 타원형 머플러. 그 다음에 후드를 볼게요. 기본적인 후드는 굉장히 예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와일드하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스트림 배기 후드, 경적은 아무거나. 그 다음에 이마니테크 원격 조종 유닛이랑 미사일 전파 방위 장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원격 조종 유닛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화이트. 그 다음에 상징을 볼게요. 상징 같은 경우는 뭔가 레이싱 차량을 연상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팀 스트론조. 그 다음에 미러를 볼게요. 옆에는 사이드 미러를 옮길 수가 있죠. 1차 미러, 그 다음에 근접 지뢰, 슬릭 지뢰를 달 수가 있지만 이거는 그냥 뺄게요.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후면 패널 같은 경우는 2차 플레이트,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펄 광택도 아이스 화이트. 그리고 2차 색상 같은 경우는 무광 블랙. 그리고 트림 색상, 이거 바꿔줘야죠. 크림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붕을 볼게요. 반짝반짝한 이 지붕을 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스커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레미트 거. 그리고 스포일러, 스포일러가 없는 버전도 이쁘긴 한데 스포일러는 웬만하면 다는 게 좋아요. 2차 웨지 덕테일,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프로,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트랙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히든 식스, 휠 색상은 선라이즈 오렌지. 타이어, 아투밍 로우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노란색 타이어 연기. 트랙모는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이만희 개조 차량은 내구도를 봐줘야 돼요. 자, 바로 갑니다. 준비하시고. 13. 자, 여러분들 13발의 시동이 꺼졌고요. 한 발 쓰면 터질 거예요. 이제 깨졌죠? 그리고 원격 조정 이거 보여드려야죠. M키 인벤토리, 여기서 원격 조정 이동수단 이거를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이제부터 RC카가 되는 거예요. 개인 이동수단 출발. 자, 그럼 이제 세션에 여러분들의 캐릭터는 사라지고요, 이 자동차만 조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부에서 총을 쏴도 끄떡이 없죠. 여기서 F를 누르면은 내릴 수도 있지만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폭파 기능도 있습니다. 스페이스 준비하시고 폭발! 그렇지! 그리고 제 캐릭터는 멀쩡하게 다시 여기로 소환이 됩니다. 안돼! 내 차 불쌍한 차야! 제가 1인칭 하고서 고속도로 달려볼게요. 브레이크! 어우, 조심해야지. 이쪽으로 120마일 이 이상으로 늘진 않아요. 오마이갓! 저 안돼! 저! 짜악! 아우! 안돼! 안돼! 짜악! 짜악! 폐차라니! 저희가 지금부터 장거리를 일상 해볼게요. 여기 고속도로를 따라서 휴게소까지. 멤버를 보시면은 아니스 300R, 아니스 LNG 레트로 커스텀, 아니스 유로스, 캐런 썰트 나레스 클래식, D클래스 비게러즈 텍스. 여러분들 출발선은 제가 제일 앞이군요. 출발하트! 가자! 출발하트! 어쨌거나 제대로 달려봅시다. 제가 맨 앞에서 시작해서 지금 굉장히 유리해요. 뒤에 보시면은 다른 차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D클래스 비게러즈 텍스.
쉐보레 카마로죠. 순식간에 저를 추월해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2등.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다른 차들이랑 거리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처음에 저 뒤에 있는 차들이 저랑 완전 딱 붙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하지만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오, 이제부터 추격 레이스를 해볼게요. 눈앞에 브리케이드 있죠? 저 차량이 LS 모임장까지 갈 겁니다. 저희는 이제부터 점착 폭탄 가는 킬로그를 낸 사람이 우승이에요. 출발! 갑시다! 앞에 있는 브리케이드를 잡아야 돼. 점착 폭탄! 붙이고, 발사! 이쪽으로 하시고, 나와! 나와! 나오라고, 이 나쁜 사람 같으려고! 아무도 못 잡는 거 아니야? 설마 이거?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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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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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어? 오! 초코님 우승! 저희가 지금 풍차말로 왔고요. 여기서 오프로드 레이스를 해볼게요. D클래스 튤립 M100, 아네셀라질 레트로 커스텀, 브리케드 6x6, D클래스 타워마 쿠페, 메모드 밀스펙 패트리어트, 여기 밑에 발전소까지. 출발 헌트! 갑시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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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살짝 사선으로 도로를 타서 점프하시고 내려시고. 후륜구동 같은 경우는 운전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바로 미끄러지거든요. 지금 핸들이 뭔가 살짝 불안합니다. 레일리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제대로 느끼고 있어요. 이쪽으로 오시고 벽에 박으면 끝장이고요. 점프하시고 내려시고. 굉장히 엉덩이가 아프고요. 불편합니다. 지금 운전하는 게. 여기로 올라가야 돼. 여기 여기. 아, 힘이 세서 바로 올라오죠. 저 같은 경우는 4등. 1등 여기 검은 차, 2등은 흰색 차, 3등은 노란 차, 4등은 저 차. 아, 기차 뭐야. 아, 브리케이드 못 오고 있어. 브리케이드 성공. 여러분들 여기에서 술래잡기 한번 해볼게요. 차를 타고 숨으셔야 해요. 총 6명을 찾아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점착폭탄을 들고서 가보겠습니다. 카마초? 이거 아니죠? 여기 사람 안 탔죠? 아, 가만있어. 저기 누구 있다. 저거 100%다 나이샷! 초코님 잡았죠? 어디로 가지? 아니 생각보다 이거 넓어가지고 잡기가 힘들어요. 주차장에 누군가 있다. 아무도 없죠? 아니 다들 어디 계시지? 세 번 지나갔다고요? 아니 안 보이는데? 여기 안에 숨어있다 100% 누군가. 자, 이 사람 누구죠? 2킬. 자, 세팅 2킬. 문방님 어디? 아! 아니 뭐야, 저기 숨어 계신 거야? 아니 거길 어떻게. 다음 순례는 초코치즈님. 숨읍시다 여러분들. 여기 네이즈코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존버 시작.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이분이 초코님이죠? 제 근처로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한 바퀴 삥 도시네요. 이쪽으로. 로이스님, 지금 로이스님 근처에 있는데. 아, 죽었죠? 이상한 곳에 숨어. 걸렸다. 안돼, 이런 제작. 죽었죠? 세팅 아웃. 아, 지금 문방님이 저기 위에 계셨구나. 저기 옥상 보이시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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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땡.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성능이 적당히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